네, 위즈덤 칼리지 최준영 박사님 지금 명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뒤로도 우리의 정말 짱짱한 게스트분들, 짱짱한 우리 연사분들이 강의를 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위즈덤 칼리지에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닥터 돔. 지금 닥터 돔의 팬들이 지금 오픈 스튜디오 밖에서 어마어마한 인파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런 걸 보고 인산이네라고 하나요? 인산이네, 제가. 네. 거의 손흥민 방한급인데요, 지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가. 네, 카메라는 돌리지 마세요. 돌리지 마세요, 카메라. 강영현 부장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강현 부장님의 그 구수한 말투.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레브리지. 레브리지. 하지만 또 거기서 나오는 무서운 또 내용들. 아, 이게 아주 절묘하게 조합이 돼갖고 지금 팬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일단 제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많이 빠진 빠졌잖아요. 물론 네. 이제 미국보다는 덜 빠졌고. 네. 그래서 아직 더 빠질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아니면 그건 뭐 당연한 거고. 네. 이건 지금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신지 아니면 그때보다는 오히려 지금 좀 나아진 것 같다라든지 변화가 있습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제 나아진 거 없죠. 변한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지수가 좀 빠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정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네. 이제 추세 전환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기로에 놓인 거죠. 다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걸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번에 하락을 만약에 여기서부터 혹시라도 더 큰 하락을 맞는다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올라갈 때마다 조심스럽게 예전에는 그냥 좀 비중 줄이고 조금 줄이라고 하는 거였지만 이제는 정말 더 큰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 이제 다섯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동안 하셨던 말씀 포함해서 오늘 하실 말씀을 정리를 해오셨군요. 그건 개인적인 오늘 개인적인 네 번 동안은 참아 못했던 그 말. 네 번 동안은 참아 못했던 그 말이 있는데 이거 그 가장 글루미한 시장 뷰를 2022년에 가지고 있었던 브로커 그 타이틀 나 줘라. 3%만 만들어줄 수 있지 나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지금 나 이게 욕심 대표님 난다 하나 주세요 대표님. 네, 욕심 난다 이거. 제가 그래서 닥터 돔 드렸잖아요. 아니, 그거는 짝퉁 같아서 생각 거 같아요. 그냥 글루미한 시장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으로 좀 기억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까? 글루미강으로 그러면. 글루미강. 네. 네. 글루미강? 강글루미. 강글루미.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강글루미 어땠으면 강글루미. 강글루미. 아, 뭐 딱 와닿진 않은데. 저승사자 어때요? 저승사자. 아, 그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건 이제 좀 저승에서 우리 사자는 겁니다, 다시. 아, 그거는. 예, 바닥까지 내려가면 다시 사자는 희망의 메시지. 아니, 그거는 금감원이 그 저승사자고. 저희는 야, 뭐...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가장 우울한 전망을 주셨고 실제로 그 길로 현재까지는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나요? 네, 네 그런 것 같고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는 반등, 이제 단기적으로 쏟아질 물량들을 1차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휘몰아쳐서 어떤 악재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등을 줄 건데 네. 그게 일주일이 되고 혹은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등 추세가. 네. 그리고 그 폭이 급격하게 빨리 올라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느리게 대비할 수 있도록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제 바람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목을 Pray for the best, prepare the worst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최고를 바라기는 하지만 워스트한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밑으로 내려갈 거를 대비를 해야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등을 조금 줄 거기 같기는 한데 그게 폭이 얼마일지는 모르겠고 파동 이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면 하락폭의 30%에서 60%까지도 되돌린다라고 보는데 내부적으로 보았을 때 해소된 건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어 95점 맞고 영어 99점 맞고 수학 100점 맞으면 나 이번에 반에서 1등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스토리가
증시에서 지금 지배적이다라는 거예요. 인플레 내려오고 연준이 고삐를 죄던 어떤 유동성을 죄던 거 슬슬 저거가 되고 경제 성장률 살아나고 그렇게 하면서 뭐 기업 실적만 무너지지 않으면 그럼 다시 그러면 간다. 다시 간다. 그런 얘기를 그건 초등학생이나 하는 얘기지.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주식하면서는 할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가 제 핵심입니다. 아.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아.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그거에 대한 답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아하. 우리가 냉정하게 한 발쯤 떨어져서 관찰 한번 해보자. 네? 이거 왜 자꾸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려? 증권맨도 마찬가지예요. 뚝 던져요. 아, 전문가님. 지수 이번에 반등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습니다.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이거 물은 거야. 딱 물은 거야. 너 서커스 한번 해볼래? 라고 하고서 동전 탁 던지면 원숭이가 딱 튀어넘는 거랑 똑같은 일을 전문가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건데 네. 그냥 자기만 망가지면 돼. 그런데 잘못하면 투자자들도 같이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제가 증시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한번 관찰해보자. 도대체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어떤 뭐 잠깐 동안의 어떤 이슈들 조금 30% 정도 노멀하게 빠졌던 그런 걸로 인해서 혹시 반등 주면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일인지 아, 그렇게 되면 뭐 땡큐죠. 올라가는 거야 뭐 따라잡으면 되는 건데 네. 어떤 나만 놔두고 시장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포모 그것 때문에 사실 계속 물 타고 못 팔고 내일 올라가지 않을까? 모레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정부가 뭐 낸다는데 제롬 파월 뭐 한다는데 인플레가 발표가 된다는데 계속 기다리면서 계속 두들겨 맞았는 거죠. 실제로 네. 지수는 30%지만 종목들 깨진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하고 이거 주식을 쥐고서 와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게 제가 입주식, 소 입주식. 네, 입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반등 줄 때는 우리가 힘주어서 한번 머리를 모아보자. 잘못하면 08년도까지 그렇게 오는 크래시는 아닐 수 있지만 닷컴 버블이라든가 저 앞전에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멀티플이 빠졌잖아요. 멀티플이 조정이 준 거거든요. 유동성을 회수하니까 멀티플이 빠진 건데 이제 기업 이익이라든가 크레딧 마켓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반영을 하기 시작할 때 그걸 좋은 쪽으로 반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율적인 반등 오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거꾸로 뒤집히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만 예전에 지금 제가 에버랜드를 가면 독수리 요새라고 하는 막 도는 그 회전하는 그 있어요. 독수리 요새요. 독수리 요새. 아, 네. 그 롤러코스터 비슷한데 네.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가는 거. 네. 네. 거꾸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고개가 막 이렇게 쏠리는 차 있어요. 근데 그걸 한번 타자고 해도 제가 저희 집사람이나 우리 애기하고 타질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전 예전 여자친구하고 한번 타다가 제가 한번 토한 적 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이 가족분들 얘기하는데 예전 여자친구.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커밍아웃 하는 거죠. 처음 하는 얘긴데 20년 만에. 이제 오늘 들어가셔도 토하시겠네. 근데 이제 글루미 강이 거기서도 글루미 강이네요. 그렇죠. 집안도 이제 글루미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왔던 게 한 바퀴 삥 돌고 나서 쉬는 타이밍이 와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끝나서 내려가나 보다 했더니.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손을 딱 잡으면서 이제 시작이야? 자기 한 번 더 남았어.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딱 심지어 그거.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자기 한 번 더 남았어. 이거를 지금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들 네. 듣고 계시죠? 네. 아 근데 실제로 뭐 정말 그 위험한 상황이라 우리는 팩트를 알아야지. 왜냐하면 아무리 희망회로 돌려갖고 뭐 조금 올려봐야 뭐 합니까? 정말 큰 저 하락이 있다면 빨리 준비하고 도망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아 그러면 몇 개의 그 시그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상황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네. 한번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댓글창에 네. 부장이 오늘 잡은 밖에서 주무시겠네요. 정말로 우려해 지금 경망 댓글들이. 아 예, 어떤 잘 안 볼 거예요. 댓글이 무서워서 안 본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지난번에 한 것들 리뷰로 이제 PPT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5월 4일에 와서는 추세 하락이 시작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마지막 경로가 디레버리징하고 크레딧 마켓 크래시인데 디레버리징은 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한 1,500억 불 정도 미국의 신용 잔고가 좀 빠졌다라는 거고
미국 기준으로. 네, 미국 기준으로. 우리도 조금 빠졌습니다. 그렇죠? 22조원도 60조가 깨졌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 이상 유동성에 기댈 수는 없다라는 거고 설 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반등 구간에 진입할 수는 있겠다. 그런데 전략은 뭐냐? 죽지 않을 만큼만 매수하고 죽을 것처럼 매도하자. 그냥 와서 조금만 수익 주면 그냥 그 다음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매도하고 매수할 때는 제발 물 타고 여기다 비중 때려받고 웨이트를 더 주지는 말자라는 게 제 자신과 제 고객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미국의 중국의 부양책이나 대중 관세이나 같은 것들은 인플레이션 완화 신호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블룸버그에 나온 걸 보니까 21년보다는 부양책 규모가 크고 중국이요. 그다음에 22년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나왔는데 중국의 GDP 규모가 컸기 때문에 비견되는 부분 그 정도 금액은 예전 08년도 서프라임 터졌을 때 부양책 냈던 거랑 규모는 비슷하지만 GDP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양 효과는 많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대중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어떤 언론이 좀 얘기는 좀 하고 있죠. 먼저 밑밥을 네.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비중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가계 자산 혹은 GDP 대비 금융 자산 비중 너무 많다. 그다음에 멀티플이 너무 높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버 PE 그러니까 멀티플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고평가돼 있었던 오버 밸류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오버 레버리지 돼 있던 거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PE 멀티플만 지금 까였다는 겁니다. 멀티플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부분이라든가 레버리지가 해소되는 구간이 완벽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네. 반등을 하더라도 그 반등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러면 주식은 제가 이제 내다보고 있는 건 7, 8월 넘어서면서 균형점이 어디쯤 되는가를 보고 좀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중국의 부양책이 오는 것과 ISM 제조업 지표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WTI가 내려가야 우리 수출 지금 잘 되거든요. 수출 관련된 주가 올라가고 싶어도 지금 계속해서 수출은 잘 되고 있는데 주식이 왜 못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거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다 팔아버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WTI가 꺾이게 되면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면서 원달러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면 외국계도 더 이상 팔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거고 우리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 경우에 ISM 제조업 지표가 돌아서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미국은 더 이상 이제 뭐 확장은 안 하고 긴축을 느슨하게 하고 중국에서 돈을 쏘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주식 비중을 100% 이상으로 갖고 가면서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 분노의 매수죠. 그때 정도 하겠고 제가 보는 타이밍을 7, 8월 이후에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 8월 이후? 네. 7, 8월 이후에. 네. 네, 그러니까 6월, 7월 금리 인상이 남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FOMC가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이따 자료로 보여드리겠지만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완전히 그거가 인플레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 최소로 작아지는 구간, 그러니까 그 구간이 이번 4분기부터는 완전히 풀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이게 진짜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 정말 M2가 증가하고 예, M2가 증가하는 것 때문이냐라는 거에 대한 페드가 판단을 할 거고 그러면 증시가 빠지고 인플레 수치가 나오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이 M2에 대한 입장 정리를 페드가 할 가능성이 높아서 8월 정도로 1차적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PPE가 높아지기 시작한 저번 분기부터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1분기 말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정도까지 가보면서 이번에 실적이 어떠어떠 했는데 나오는 수치를 보고 아 이게 인플레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타격되는 부분을 재무제표에 기입을 하고 그거를 시장에서 칼큘레이트를 하고 나면 그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전문가들 판단이 나올 거다. 그러면 큰 자금들이 그때 돼서 방향을 틀거나 혹은 더 강하게 내리누르거나 할 거기 때문에 7, 8월에 중요한 분기점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7, 8월에는 큰 분기점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 분기점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 주셨던 네. 반등이 이어진다면 네.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활용해라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시네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7, 8월 뒤에 넘어가고 내년 넘어가면서부터 그때 완전 내다 꽂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락이 끝낼 수는 없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그 보시면 자산 버블 중에서 부동산, 채권, 주식 모든 게 버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채권 버블만 해소가 조금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 버블은 주식이 지금 여기서 거래가 된다는 건 10년 평균 정도로 거래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수준도 2019년 높은 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2019년에도 2019년에도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3%까지 오르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비싼 구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잉 유동성에 대한 오버된 부분을 캄다운 시켜놓은 거지 정상적인 분포 내에서의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보면 지금도 아직은 2시그마, 2.5시그마 이상의 고평가 수준에 들어가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10년 평균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꼭 약세가 안 오거나 혹은 여기서부터 더 안 부러진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네. 단기적으로 확 부러졌기 때문에 반등이 탁 나오게 될 거고 그게 일주일이 됐든 3개월이 됐든 충분히 대비하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이 차트를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요 톱니바퀴가 이렇게 다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네. 이게 도운다라고 보십시오. 이렇게 도는 겁니다. 도는 건데 멀티플이라고 하는 것과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과 EPS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색깔이 다 파란색이죠. 네. 그러면 얘가 와서 파란색을 그리면 하락장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서 이 막대기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죠. 이렇게 요 막대기도 돌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자동차에 보면 밸브를 열고 닫는 캠하고 비슷한 원리인데 요게 지금 멀티플이 이렇게 다 내려온 거죠. 이 하락이 끝난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돌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잉크를 빨간색을 집어넣어서 상승을 그린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네. 그런데 크기가 유동성에 의한 거, 레버리지에 의한 거, EPS에 의한 거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EPS는 상승 쪽에서 바로 이제 하락 쪽으로 턴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멀티플이 돌면서 올려서 빨간색 잉크를 집어넣어서 그걸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려가면서 열리는 파란색 잉크가 뿜어대기 시작하면 하락은 굉장히 길고 상승은 조금 빨간색 나오고 하락은 굉장히 길고 상승은 빨간색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엉켜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소가 안 된 게 저 레브루지하고 EPS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상승장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행복한 결론, 해피엔드를 마련해 준 적이 있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EPS라는 요소가 있고 레버리지라는 요소가 있고 멀티플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 세 개가 이제 잘 뭐 이래저래 조합되면서 이제 주식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EPS 쪽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경기 하강. 그게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죠. 네. 레버리지가 꺼진다는 건데 크레딧 이슈가 생기는 거고. 네. 이제 부장님 말씀은 단순히 멀티플 가격 조정만 가지고서 앞으로 올 수 있는 뭐 경기 둔화나 혹은 뭐 크래시까지 가는 상황까지 반영이 된 건 아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네.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크래시가 네. 왜 와요, 근데? 하이드 채권이라든가 부채가 너무 많아요. 기업 지금 부채들. 현재. 예. 기업 부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전에는 페드가 막아주고 네. 퍼실러티 해서 만들어주고 퍼실러티를 만든다라고 해서 연준이 그냥 무턱대고 돈을 찍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담보로 자본금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10배 정도의 어떤 부채를 태워서 네. 그걸로 지금 처리를 해준 거거든요. 근데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요. 각국이. 전 세계가. 그 여력이 있는 게 한국, 뭐 중국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큰 나라들이 여기서 스텝이 꼬여버린다거나 경제가 침체됐을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저점들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반등을 줄 수 있지만 그냥 조금 말씀을 드리면 13,000선이죠. 13,000선까지 올라가주면 정말 이것도 신이 도와준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네. 기준인 거죠? 네, 나스닥 기준. 네. 만약에 뭐 내년 혹은 뭐 그 이후로 이제 뭐가 온다고 하면요. 이거를 예를 들면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그걸 피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내후년인가 뭐 또 네. 지나가면 대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든 이제 그 양반 그 대통령은 네. 자기 재선을 위해서라도 네. 경계가 그렇게 망가지는 건 절대 용인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막을 수 있다면 어쨌든 시간을 연장하든 뭐가 됐든 막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이기 내각 시작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더라도 네. 그러면
그 한 내후년까지는 그렇게 좀 버틸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 뭐 대통령이나 의회가 나서서 네. 막아야겠다고 하면 그렇겠지만 고평가된 증시를 막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또 푼다라고 하면 누가 아, 이해를 할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사실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가가 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부양을 위해서 뭔가 푼다는 거는 그로 인해서 물가가 자극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물가가 안 움직이면은 마음 놓고 풀겠는데 네. 물가가 이제 움직여 버리니까 섣불리 이제 정책적 대응이 못 나오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아, 자 그렇게 했고 또 다음 준비해 주신 그림은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념물 국채화 이 국채가 이제 노란 선으로 뭐 올라가는 거고요 네. 왼쪽에 노란 눈금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멀티플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진한 색으로 그려놓은 건 16.2배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17배 정도 수준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물 국채금리를 고려했을 때 16배 정도 거래돼야 되는데 아, 그게 적정한 지금, 수준인데 네, 5% 정도 뭐 조금 더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막 싼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리가 그쵸, 올랐으니까 그쵸. 그거 관련돼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주가가 거. 빠진 거지 싼 건 아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이걸 보시면 이런 크래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런 크래시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조정은 어느 정도 머무리가 된 상황이다. 30% 정도는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거다. 네. 그러니까 반등을 줘도 할 말이 없고 그거를 오히려 기대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기간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과 연관돼서 이걸 보시면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기간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간을 보려고. 근데 갑작스럽게 확 깨지는 그런 크러쉬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기간은 짧을 수가 있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플레 관리도 못하고 기업 실적도 안 좋고 유동성은 말라가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루트를 따라서 가는 거고요. 지금 딱 여기와 이건 S&P 기준입니다. 아까 나스닥이었고요. 이런 상황이죠. 이게 만약에 다시 반등하면 이건 슬슬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겠죠. 이렇게 없어지는데 여기서 올라갔다가 쭉 뽑아버리면 그럼 이게 각도를 보시면 지금 보면 거의 한 250일, 300일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각도들을 이렇게 네. 계산해보면요. 07년도, 08년도 각도네요. 그렇죠? 네네. 그 각도가 되게 무서운 각도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다운턴이 빨리 끝나는 게 좋다. 그래야 한국에서 저도 주식을 이렇게 보면서 사고는 싶은데 도대체 무서워서 못 사겠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 한번 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경기 전망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서베이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점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안 좋게 보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안 좋게 주니까 이렇게 올라갈 차례가 됐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안 좋게 보다가 이게 좋아지면 지수가 올라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기 08년도 하고 뭐 여기를 한번 표시를 해왔습니다. 닷컴버블 나왔을 때 하고 여기 00년 하고 그거 두 개만 한번 차트 갖고 왔습니다. 인간 지표만 보면은 지금 닷컴버블 때랑 예.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되게 상황을 안 좋게 본다는 컨센서스가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니들이 깎으로 봤어?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네 이제 뭐 인간지표네 하고 이제 깎으로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봤던 시점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가 보시면 08년도에 있는 줄라이죠 여기가. 그러고 나서 빠졌다 올라갔다 다시 빠져버립니다. 네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디셈버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으니까 네가 다 빠지고 나서 펀드 매니저들 와가지고 또 이제 반등할 때 됐는데 그러네 하고 잠깐 반등 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흘러내려 버립니다. 펀드 매니저들의 심리 지수가 최악을 찍고도 지수는 더 빠졌던 전례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에 보시면 제가 다 찍어보지는 않았는데 몇 개 찍어봤는데 가장 도드라진 거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이벤트들이 발생한 것들을 빼놓고 그냥 이제 갑작스러운 이벤트를 빼놓고 비싸다거나 혹은 시스템 리스크가 있었을 때를 가져오느라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네. 대부분의 시점에서 주가는 최저점에서 펀드 매니저의 센티멘트가 바닥이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이나 8개월 있다가 시장은 완전히 어떤 주식을 바닥
주식이 바닥 지수가 바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네. 제가 참 이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그런 거예요. 지금 30% 빠졌으니까 연말까지 30% 회복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빠지면 올라가려면 43%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본전이죠. 예. 그래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테이블을 놓고 보면 크러쉬가 딱 일어나고 나서 딱 예를 들어 15%에서 30% 빠졌는데 거기서부터 15% 회복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냐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 15%가 뭐냐면 헤드앤숄더 만드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죽을 자리인 거죠. 근데 지금 어떤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보면 30% 빠졌으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거고 여기서 조금만 회복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빠진 거를 되돌려서 43%까지 회복을 못하면 전부 헤드앤숄더가 되고 그럴 확률이 제가 그 여기에다 장표에다는 넣지를 않았는데 26번 정도 15% 이상 주구장창 하락한 때가 있는데 26번 중에서 3번을 제외하고는 전고점을 회복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수치적으로도 잘못 계산하면 안 되고 빠질 때는 50% 빠져야 되지만 먹을 때는 100% 먹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반등 주면 대비를 하고 현금을 좀 갖고 있어야 혹시라도 만약에 이런 크러쉬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 밑쪽에 가면 지금 좋은 주식들이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도 나거든요. 그럼 그때 사면 물려있던 거 일주일, 2주일만 해도 다 회복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자리에서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느냐. 여기서 다 사고 물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오면 불경기예요. 은행에서 마통도 다 끄고요. 집 오케이 집 그래 뭐 10억 사서 20억 됐는데 내가 10 벌었으니까 이거 한번 팔아보자 하고 내놓으면 안 팔려요. 아무도 못 삽니다. 나만 돈 없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다 돈이 마른 거거든요. 그게 불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싸고 좋은 거 예를 들어 애플이 지금 있는 거에 가격의 반값에 거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돼서 살려고 하는데 내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죠. 아. 내가 이거 돈만 있었으면 이거 찍어가지고 돈 벌 수 있을 텐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리면 기회가 없다는 맞습니다. 말씀인 거죠. 예,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ISM하고 소비지표를 봐야 된다. 인플레지표 보시지 마. 아직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거 언제쯤 얘기냐. 지금 6개월 전부터 인플레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금리 인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한다라고 해서 그게 시장이 빠그러지지 않습니다. 예상대로만 움직여주면 되거든요. 지금 문제는 소비하고 생산이 타격되느냐 안 되느냐. 공장 잘 돌고 물건값을 전가했을 때 CPI가 오히려 낮아지면 이건 경기 침체가 되는 거거든요. PPI로 물건값 비싸게 가져와서 그놈을 더 비싸게 고객들한테 팔아야 기업 실적이 안 부러지고 그래서 멀티플이 빠진 상황에서 기업들 실적은 버티기 때문에 주식이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서 CPI가 깎으러진다. 그러면 물건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멀티플 빠진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ISM하고 소비지표를 봐야 된다. 소비 심리는 완전히 붕괴됐다. 이거. 네. 그런데 ISM 지표가 조금 그래도 정책적인 변수로 세금을 깎아준다든가 법인세를 낮춰준다든가 중국이 부양책을 낸다든가 하면서 조금 돌아갈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물려있는 분들도 그쪽에서는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물을 태우셔서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으실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게 ISM 제조업 지표하고 이게 OP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너무 이렇게 올랐었죠. 굉장히 지금 하얀색이 OP 마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따라다녀야 되는데 팬데믹 이후로 이게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ISM은 이렇게 빠그러지고 있죠. 지금 53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50쪽을 향해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업 활동이 캄다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국이나 중국의 부양책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상황에선 중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꺾고 나면 한 6개월이나 8개월 있다가 미국의 ISM 제조지표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ISM을 내리누르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ISM 제조지표의 선행이 되는 게 뭐냐.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표라는 게 나옵니다. 변동성은 물론 크지만 얘가 먼저 발표하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상 ISM 제조업 지표를 반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통, 뭐 제조 이런 거에 있어서. 그게 지금 이렇게 부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ISM 제조업 지표 조금 이따 나올 것도 추세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속스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이거하고 ISM하고 보시면 ISM 제조업 지표가 내려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도 이렇게 반도체 지수도 내려가는 건데, 이 질문 여기 하늘색으로 보면 뉴 오더라고 나왔잖아요. ISM 뉴 오더. 세부 지표인 거죠, 저거는. 예. 네. 그러니까 신규 오더거든요. 신규 주문. ISM 제조업 지표는 9가지 항목을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6가지를 뽑아서 PMI로 넣는 건데, 그 중에서 신규 주문이 이렇게 거꾸로지면 ISM 제조업 지표도 거꾸로지고,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표도 빠그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반도체는 살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기업 이익 어떤 센티멘트, 기업에 대한 서베이를 했을 때 장사 잘 될 것 같아? 물건 잘 팔릴 것 같아? 서베이를 했을 때 그 부분은 벌써 이렇게 안 좋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경기는 왜 망가지죠? 그러니까 너무 그 예를 들면 원료값도 비싸지면서 이제 생산자 물가도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건 소비자들이 열심히 사주면 뭐 그건 괜찮은데 그걸 이제 사줄 여력이 안 되면서 소비는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소비가 죽으니까 또 생산자들도 다 못 팔고 하면서 적자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 망가지는 거 맞습니까? 뭐 그렇죠. 예. 소비가 살아나야 되죠. 어쨌든 경기의 동인은 뭐 GDP라고 봤을 때 GDP를 나눠 보면 네.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 지출 하고 수출하는 거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은 소비가 비중이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순수출의 비중이 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잘 버티는 게 환율 때문에 버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외국인이 저렇게 팔아도 네. 환율이 떠버리니까 똑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가격이 네. 좋으니까 실적 좋은 것들이 좀 버티고 있다라는 거. 소비가 안 될 거라는 그 저 논 그 논건 뭡니까? 논거가 요게 이제 요건데요. 소비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죠. 미시간대 소비 심리가. 네. 네. 예전에는 컨퍼런스 보드 걸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미시간대 소비가 중요한 건 내구재라든가 향후 6개월 내에 너 좀 쓸 거 책상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할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하늘색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소비 심리 지표거든요. 네. 조금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보면 서프라임 때라든가 유럽 사태 터졌을 때 만큼이나 내려와 있다. 네, 만큼이나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안 쓰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물건값이 올라서 덜 쓰는 것도 있고요. 중산층 내용들을 제가 구글링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뭐 연봉 5천, 우리 돈으로 5천, 6천 받는 사람들 삶이 굉장히 어렵고 뻐겁다고 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가 이제 월급 명세서 3개월치를 갖고 가서 그걸 가지고 저기 렌트도 하고 리스도 하고 그러면서 삶 BP를 맞춰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네. 물가가 워낙 올려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다 버블이다. 네. 예전에 닷컴 버블 때는 주식만 버블이었고 여기 크레딧 이거 문제 생길 때는 여기 그 09년도에는 부동산만 문제였어요. 채권은 버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채권 가격도 버블, 주식도 버블, 부동산도 버블, 다 버블이라는 거죠. 요 그러니까. 차트는 어떻게 그리는 차트예요? 아, 요게 지금 이제 S&P하고 본드, 그러니까 채권 시장하고 S&P하고 비율을 가지고 그려놓은 차트거든요. S&P500의 수익률입니까? 아니면은 시가총액하고 시가총액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아, 시가총액과 예, 시가총액하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이제 볼커 의장이 이제 땡길 때 이런 때 보시면 이제 엄청 나잖아요. 이게 지금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 주가가 빠져서 네, 주가가 빠져서 좀 내려왔는데 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결국 이제 미국의 소비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못 하는 게 뭐 수입이 줄어들어서라거나 정말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굉장히 그 높아진 물가가 아마 소비 심리를 많이 위축시킨 것 같긴 한데 네. 그 물가를 만약에 아, 저도 역시 뭐 희망충이라 물가를 만약에 연준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지금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이걸 좀 낮출 수만 있다면 금방 소비 심리도 좀 다시 살아나서 네. 소비도 다시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얘기하는 물가가 빠진다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8%대에서 5%로 내려가는 거지. 그렇죠. 물가가 8% 가다가 마이너스 5% 가는 건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소득이 그 이상 오르지 않으면 어차피 내가 같은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우리가 진정된다는 게 5%대 뭐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물가 자체 절대 가격 자체가 빠지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그렇긴 하겠죠. 네. 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소비가 아마 살아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뭐 그, 지금 인플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도 공감하는 게, 저는 시장을 왜 빠진다라고 했냐면 연준이 정책 실패를 했다라고, 정책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그거의 요지는 뭐였냐면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상태에서 1% 이상 되는 때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땡겨왔습니다. 그런데 자연 실업률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제로금리를 유지했던 정책적 실기, 그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풀렸던 통화 증가, 벨로서티가 안 도니까 통화 승수가 안 도니까 돈을 막 무제한적으로 풀었는데 돈이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떤 통화 폭증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본원 통화를 빨리 그 잡아 당겼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이 위기의 본질이 기름값이나 우크라이나나 원자재값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요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시장 반등한다 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추세 전환한다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큰 팩터를 본 거죠. 중국을 여기서 이제 제외시키려고 한다, 미국이. 미국 GDP의 75%를 넘어오게 되면 다 제외시켰거든요.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저거 하니까 미국이 아폴로 우주 계획을 하면서 군비 경쟁을 일으켜서 90년대 완전히 뱅크럽시를 만들었고, 그게 아폴로 우주 계획이 달을 정말 가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를 파산내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85년에 프라자 합의 나왔을 때 독일하고 일본하고 GDP를 합쳐놓으면 그러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중국보다 조금 작습니다. 러시아하고 비슷하고요. 그러면 걔들을 데려다가 말이 통하니까 니들 프라자 합의 하라. 형 이렇게 저기 가서 지금 베트남 가서 전쟁하고 10년 동안 빼꼴 빠지는데 니들 군수물자 돼가지고 돈 벌어놓고 돈 벌어먹고 공장 캐파 증설하고 그 공장들이 미국에 있던 좋은 공장들이 전부 일본하고 독일로 가면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났던 거죠. 지금도 똑같죠. 중국이 계속해서 공장을 짓고 하면서 산업 공동화가 미국에 일어나니까 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팬데믹이 터져서 마스크 하나 좀 쓰고 다니고 싶은데 그 넓은 미국 땅에 마스크 공장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다는 게 그게 지금 미국인들이 리쇼링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중국이 이제 미국 함대들이 지나가는 루트에다가 잠수함을 박아놓고 여기 우리 땅이니까 내 맘대로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라고 하는데 미국이 이걸 그냥 놔두겠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봉쇄하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외시키면서 말려 죽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쪼이는 거니까 네. 큰 코끼리를 총으로 쏘고 전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랩을 갖고 가서 코를 둘둘둘 감는 거죠. 숨 못 쉬게. 지금 그 작전을 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크라이나나 인도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이런 모든 것이 그런 지정학적 변화에 중심에 있는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저가의 물량들을 쏟아냈던 2001년도 WTO 사태 이후에 어떤 글로벌 경제 흐름은 이제 붕괴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게 저가로 파는 그런 거 안 되고 물가는 안 떨어질 거다. 적정한 수준 이상에서 계속 고물가가 될 거고 1, 2년간은 중국을 대체하는 캐펙스 투자가 일어나면서 그거 수혜를 받는 업종이나 종목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인플레를 잡을 때 M2를 빨리 땡겨놓지 않으면 미국이 그걸 다 안고 터져야 되니까 경제가 부러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았을 때 중국을 잡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금리를 빨리 땡겨서 유동성을 빨리 완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싸게 싸게 갖고 와라 라고 하면서 달러는 강세로 만들면서 그 전략을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인플레를 잡는 것뿐이지 거기서 무슨 대통령이 전략 비축률을 30% 이상 빠그러뜨렸는데 5불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사우디한테 가서 빌든가 아니면 뭐 이란을 갔다가 데려와서 베네수엘라 갖다 놓든가 그래도 2년은 걸리죠. 걔네 캐펙스 투자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휘발유가 못 잡는 거고 전 세계가 다 신음할 거고 식량이라고 하는 건 뭐 어쨌든 2년은 걸려야 되는 거니까 2년 정도 사이클로 어떤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네. 내년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체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네. 회사채 시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회사채. 예. 회사채가 여기만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2017년, 18년부터 미국 시장 크러시 내가 두 번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수집해놓은 거가 있는데
거기서 갖고 온 거라 조금 업데이트는 안 됐을 겁니다. 더 늘었을 겁니다. 근데 요 BBB 등급 채권의 규모가 40% 이상이 되죠. 이것들이 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는 없는데 디폴트 난 채권들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놓고 아 디폴트가 안 나니까 경기 좋아지는 거다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이거는 투자 적격 등급 그러니까 BBB 이상 되는 등급이죠. 투자 적격 등급이나 하이일드 채권의 스프레드는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 BBB 등급의 채권들이 디폴트가 나지 않으려고 여기 정크본드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크본드 수익률이 막 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하이일드 채권들이나 기업들이 갑자기 어떤 부러지는 거, 돈을 못 갚거나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현금이 안 좋거나 재무제표에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뭐 밸런스시트를 볼 게 아니라 현금 흐름표 보고 넷 캐시플로우가 오퍼레이팅을 통해가지고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게 없는 기업들은 투자하지 말자. 이제 유상증자 두둑에 맞을 거고 유상증자 계산 안 해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지금 IPO나 스펙 같은 것들 보시면 네. 완전히 부러졌어요. 완전히 이거는 팬데믹 위기보다 더하게 부러졌어요. 그만큼 부러졌거든요. 돈이 안 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말로 뒤집으면 유통시장에서는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자금이 조달되는 거고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채권으로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6개월 안에 이런 것들이 유상증자 물량으로 떨어지고 채권 부러지고 하는 완전히 중구난방하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유상증자 많이 나오겠군요. 무조건 많이 나온다 봅니다. 저 그래서 지금 제가 제 개인 유튜브에다 만드는 게 뭐냐면 살생부를 만들고 있거든요. 살생부. 내 나라면 이 주식 안 산다라고 하는 살생부 뭐냐면 캐시플로우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을 통해서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가 나야 되죠. 그렇죠. 영업을 통해서 불어야 돼요. 그런데 파이낸스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해 갖고 현금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애들.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하나 뭐냐면 지금 기존 사업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불경기가 오는데 신사업 진출하게 하고 인베스트먼트로 캐시를 빼내간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가서 부동산 사버린다는 거예요. 안전하라고 회사 망하도 나 먹고 살게.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캐시 플로우 프롬 오퍼레이팅에서 들어오는 건 플러스가 무조건 나야 된다. 그거 안 내면 버려라. 그런데 그거 마이너스 나면서 파이낸스를 통해서 돈 땡기고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엑시트를 하는 그런 기업은 저거는 부도도 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미 좀 많이 빠져 있지 않나요?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여기 3%에서도 PSR 20배 이상 되는 거 그거 얘기했던 규모가 4.5조 달러고 그게 지금 아직 측정은 안 해봤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예 상폐가 돼야 됩니다. 그게 한 2조 달러 정도 더 날아가야 돼요. 10% 정도 그것만 봐도 2조 달러라고 하면은 미국 기준인가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 그러면 이제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네. 이제 뭐 GDP가 이제 네. 부러지지 않는 상황만 온다라고 하면 어떤 반등 구간에 왔고 이 신용장고 잘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부러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가 여기 부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왔죠. WTF가 WTF예요? 대표님 뭐예요? 밖에서 PD님이 깜짝 놀래잖아요 지금. 아니 WTF가 뭐예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뭐냐면 네. 리테일 하는 사람들의 신용 잔고들을 모아놓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신용 잔고. 딱 고점에서 훅 떨어지길래 그래서 나는 그걸 쓰신 건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본능적으로 떨어지는 거 싫어요. 가려서 나올 걸 그걸 잘못했어요. 아이고 방송 사고 날 뻔했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S&P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저기 지금 뭐 Q1, Q2, Q3, Q4까지 나오니까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계속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20년 주기로 박스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박스권을 그리는 부분을 보시는 게 맞지 계속해서 윗방향으로 무조건 올라가니까라고 보는 것들은 네. 이제 Fed가 유동성을 줘서 하는 부분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영은 부장님과 더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만 열광인데 아쉽네요 시간이. 네.
아,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 항상 뭐 늘 죄송하고 감사하고.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하여튼 지금 몇 개 나왔어요. 강떡락, 글, 노빠꾸강, 뭐 크래쉬강 등등 몇 개 닉네임 나왔는데 다음 시간까지 강구름이. 어, 노빠꾸강 괜찮네요. 노빠꾸강으로 갈까요? 네. 요거 다 걸겠습니다. 요거 다 걸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제대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신 아,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 물어봐.